끌다가 싹 올리면 와, 오, 써, 야, 뭐야, 물고기 잡았어. 거기다 옵니다. 짜잔, 짜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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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와 미쳤어.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꼬마 해루남님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잡을게요. 많이 잡으세요. 화이팅. 많이 잡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꽃게 해루제 시작합니다. 출발.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꽃게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시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지금 물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오늘 파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꽃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걸어가시는데 야 진짜 그림이다. 아유, 그 그림 깨지니까 앞을 보세요. 대박. 어우, 좋았어. 지금이 아주 아름답고 뭔가 막 빛이 나. 야, 쳐다보는 순간 그림이 깨지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그 뒷모습만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다움이 그냥 막 흘러 넘쳐 지금. 그 저 진심인가? 어우,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뒷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심쿵할 뻔했어. 네. 아우,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많이 잡으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말하면 뭐요? 아니 도대체 얼만큼 들어가야지 그 우리 목표물이 나오는 건가요? 포인트까지? 지금 절반 왔지? 아, 절반? 더 가야 되는 거요? 아, 대박. 척이 육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절반이야?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임신하셨나 봐요. 배가 상당해. 저 힘준다. 힘준다. 아, 대박. 꽃게 해루질의 첫 번째는 물색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물색이 좋았어. 아, 지금 수많은 분들이 마지막 꽃게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어. 물색이 하나도 안 보여. 오늘 생각보다 파도가 되게 심한데 야, 이런 날 꽃게를 잡을 수 있을까? 난감하네. 야, 걱정이 되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보여? 야, 이게 뭐여? 하나도 안 보여. 야, 이러면 진짜 큰일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훌칙이라고 하거든요. 물색이 안 나올 때 물에서 질질 끄는 거야. 자, 잡히나 한번 볼게요. 자, 꽃게는 6.4cm 각자. 자, 과연? 와, 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라몬 모여가 여러분들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게 4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3마리구나. 3마리를 잡았는데 이거 사실이라고 하거든. 이걸 잡으면 빨리 여러분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잽싸게 버리네. 이 지금 보신 것처럼 6.4cm 이하 이 각자 위에서 세로로 6.4cm 이하는 금지시장입니다.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벌금 맞고 그냥 정과제 되는 거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라이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라이트를 질질 끌고 다니는구나. 자,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끌다가 싹 올리면 와, 오, 써, 야, 뭐야, 물고기 잡았어. 박뜨다. 박뜨다. 와, 저번에도 박대를 잡더니 이번에는 박대 잡았어. 야, 대박이다. 사시랭이 몇 마리에 박대. 이거는 작아서 놔주나요? 가지가지나요? 아, 놔준다고? 네, 물려라. 그러지 뭐. 잠깐만 와봐. 와, 박. 미안합니다. 박대. 와, 생긴 게 근데 눈이 형하고 똑같이 생겼네. 뭐야? 대박. 박대. 자, 너는 들어가. 이렇게 훌치기 하면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꽃게는. 이야. 그 되게 안 좋은 뜰채를 쓰시네요. 한 번에 나가야 되는데 네모나니까 제대로 딱 한 번에 안 되네. 자,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동그란 걸 쓰셔야 돼요. 아셨죠? 해루질을 하려면 뜰채 하나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오, 왜? 괜찮은 게 나왔어요? 작아져. 응? 더 작아져. 아, 너무 작아져. 작아져. 와, 마리 수는 엄청난데 점점 작아져. 대박입니다. 오늘 컨텐츠가 산으로 갈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지금 이 파도에서는 꽃게 잡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두세 마리 잡으면 성공입니다. 야, 마지막 꽃게 해루질에 두세 마리라니. 두세 마리라니. 제 땀을 비실비실 흘려가면서 지금. 자, 과연 걷어봅니다. 짜잔, 짜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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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와, 미쳤어. 아니, 꽃게가 사시랭이가 이렇게 많아요? 야, 잡으면 안 되는 사이즈. 딱 형님만 하네. 어이? 어이? 무조건 긁고 다닌다. 야, 진짜 이게 물색이 파도가 치면 이 태안은 파도가 치면 물색이 정말 안 나오거든요. 뻘물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커피색 물이 돼. 이렇게 계속 긁을 수밖에 없는. 자, 과연 사이즈 그냥 사시만 나오는구나. 자, 버려주세요. 드글드글해 지금. 진짜 드글드글한단 말이 맞는 말이다. 사이즈 괜찮은 거? 하나 있었는데. 야, 그래도 야, 이 정도 사이즈 좋다. 여기 알찬 거 봐.
와 대박이다. 사이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이런 것만 잡으면 야 이런 것만 잡으면 되는데 야 이게 되네. 근데 이만큼 쉽게 펴. 진짜 야 엄청나게 잡힌데 사실행이 전문가요. 이 정도는 잡아야죠 형님. 지금까지 가장 큰 꽃게를 만났어. 와 저걸 보고 너무 행복해한다. 지금 이게 체이거든요. 근데 물색이 안 나오니까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이따만한 꽃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지금 이게 체력 소모가 진짜 크거든요. 자 옵니다. 과연 몇 마리의 꽃게가 들어있을지. 자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것인가. 자 올립니다. 짜란 짜란 짜란. 우와 개판이네 개판. 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이즈 보소. 요 나이스. 이 파도를 보면서 드시는 그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단어. 야 진짜 형 여기서 큰 거 한 마리 잡으면 형은 레전드가 되는 거야. 자 올립니다. 꽃게 좋았죠? 자 올립니다. 와 진짜 개판이래 개판. 마지막 꽃게 해루질을 위해서 이 수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다 꽝을 치고 있어. 다 꽝을 치고 있어. 콘텐츠가 하염없이 바닥을 긁고 다니는 콘텐츠가 되겠네. 얼마나 사실행위만 나올까? 기대가 돼. 사실행위 천국. 아, 제가 한번 끌어볼게요. 자, 이 흙탕물에서 이게 뭔 일인가 싶지만 자, 요렇게만 끌어도 꽃게는 예예 나온다고. 꽃게 두 마리, 세 마리. 너무 작아. 에이, 나가. 나가. 아니 근데 저번하고 물색이 왜 이렇게 달라? 여러분들 저번 물때 한번 보실래요? 물색 한번 보실래요? 이쪽에 내가 잡는다. 어이구, 어이구, 야, 너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야, 도망가지 마.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 그렇죠. 꽃게 좋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물색이 차이가 난다고. 이러니 훌치기밖에 답이 없다는 거. 진짜 바다는 이 용왕님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아니야. 용왕님 마음대로야. 저도 꽝 치는 날이 또 옵니다. 뭐라고요? 아, 똥꼬에 땀띠. 끌고 다니다가 똥꼬에 땀띠 난다고? 똥꼬에 땀띠. 진짜 파도는 무섭게 치고 꽃게는 안 나오고. 이거 봐. 우와 점점 파도가 심해져. 와 파도가 이런데 점점 깊이로 들어가 버려요. 빨리 들어가. 저 깊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거 하나만 진짜 큰 거 하나만 보자. 어? 용왕님이 이렇게 안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큰 거 한 마리. 형 기대합니다. 진짜 큰 거 한 마리. 힘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 마람은 뭐요? 과연 야 이번엔 진짜 나와야 돼 형님. 나와야 돼. 자 들어봐 주세요. 과연 사실행위 전공이구만. 아니 저기 그 줄기하고 이 해초하고 사실행이 넘치네. 이 지금 이 어려운 이 물색에도 큰 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고 지금 있습니다. 금어기 전 00시가 되면 꽃게 금어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과연 사이즈가 크게 올라올 것인가. 자 기대해 봅니다. 올라옵니다. 저기 민챙이 알이 올라오는 저 한 번만 주세요. 민챙이 알. 불폭탄. 민챙이 알. 말랑이 멀렁멀렁멀렁. 아이고. 슬라임. 이건 뭐야? 자, 동죽이 살아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죽은 동죽. 오늘 완전히 그냥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 들어가.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떡조개. 진짜 맛있는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는. 해감 1도 안 되는 조개. 하지만 진짜 맛있는 조개. 해감만 잘 되면. 들어가. 내가 널 보러 온 게 아니었어. 또 살아있는 거야? 떡조개 왜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 거야? 아니 꽃게는 안 보이고 떡조개만. 파도가 치니까 이 땅이 파여서 이게 보이나 보다. 너도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꽃게를 잡고 싶었거든요. 금어기 전에. 하지만 물색이 안 따라줘서 어쩔 수 없이 꽝을 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알람 맞추고 간조되면 알람 맞추고 이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꽝을 쳤지만 즐겁게 해루질 마치고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00시 기준으로 금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꽃게는 잡으시면 안 되고요. 6.4cm 이하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뻘짓하는 봉남이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루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가 꽝이라니. 내가 꽝이라니. 오늘의 교훈. 물색이 안 좋을 때는 바다에 가지 말자. 흠치 뽕. 앞에 해경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금시장이나 작은 것들을 잡으신 금어기 때 잡으신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해경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금어기 그다음에 금시장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